21번. 여기서 저 라이트업이라는 단어만 보면은 불이 켜지다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해석을 해야 문풀이 되는데, 이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직역에 머물러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해석이라는 건 직역이 아니라 문맥이라는 걸 이해해서 이게 의역이 됐을 때 이게 해석이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려면 이 의역이 돼야 돼. 여기서 라이트업이라는 단어만 딱 봤을 때는 그냥 불이 켜지다잖아. 근데 저게 주변에 있는 문장과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이 라이트업은 불 켜지다가 아니라 이거를 좋아하다로 해석이 되어야지 돼. 지금은 너희들 그 해설 강의를 좀 듣고 있는데, 해설 강의에서는 문제 유형별 접근 방식도 있겠지만 한 부분 한 부분에서 어떤 디테일이 있었는지를 좀잘 봐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예상한 현실 그리고 리얼리티라는 것하고 매치가 됐을 때 우리의 뇌는 라이트업 됩니다. 우리의 뇌라고 얘기하는 건요, 뭘 좋아하냐면요, 우리가 예상한 게 옳았을 때 그걸 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라이트업이라는 단어가 이 러브투랑 같은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이지. 알았어? 그리고 바로 뒤에 우리는 또한 이랬어. 자, 올소 동그라미 쳐봐. 자, 올소 동그라미 치면 지금 선생님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직역을 넘어서 문맥에 따라 의역을 해야 된다. 그게 해석의 기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좀 봐야지 되는데, 이 올소를 그냥 또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뭔가 새로운 얘기를 이 사람이 이제부터 하겠다는 건데, 그 뒤에서 시작. 우리는요, 틀렸다라는 건 정말 싫어해요. 아, 그럼 앞에 거 맞았다라는 건 좋아하는데, 틀렸다라는 건 싫어한대. 그럼 여기서의 올소는 사실상 but하고 however처럼 역접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건데, 여기서 이걸 그냥 또한으로만 해석하거나 여기서 라이트업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불이 켜지다로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아, 이거는 좋아하지 않고 이거는 좋아하고, 아, 그럼 이건 좋아한다라는 뜻이네. 주변에 이걸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올소라는 거를 양옆을 읽어서, 아, 이건 러브인데 이건 돈 라이크니까, 아, 이거 사실상 저기서 올소는 역접이구나,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현장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인강으로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냥 인강으로 보는 이 해설 강의를 보는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선생님 강의를 커리큘럼을 따라오지 않고 그냥 이 해설 강의로만 나를 처음 만난 학생 인 경우라고 상정하고 얘기할게. 아이들은 사실상 직역이 해석인 줄 알고 그러면 그냥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직역을 넘어서 문장과 문장서의 문맥을 봐서 의역을 해야 되고, 지금처럼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보다는 그 단어의 기능을 맞춰야 이게 해석이 돼.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돼야지 되는 거거든. 이 해설 강의로서 그걸 좀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우리는 틀렸다라는 걸 정말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는 위협을 느껴요. 언제 위협을 느끼냐면 우리의 고정관념적인 예상이 don't come true. 그게 맞지 않을 때는 말입니다. 야. 알았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 자리에 올소가 아니라 이 자리에 but이나 however가 있었다면 이걸 훨씬, 이게 서로 반대가 되는구나라고 이해하기 훨씬 쉬웠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평가원이나 우리 이제 교육청, 이게 이제 교육 4월달 전국연합 모의고사인데, 평가원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모의고사는 그 기출에서의 특징이, 좀 적어줄게. 이 기출에서의 특징은 늘 어떤 식이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다가 but이랑 however를 안 쓰고 문맥을 바꾸는, 아예 아무것도 안 쓰고, 또는 그 but이나 however를 대신할 수 있는 지금처럼 also 같은 걸 쓰고 문장을 바꿔버리는,
이런 게 기출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4월달 전국연합에서 이런 거지만 이런 식은 6평이나 9평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지. 알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이제 해석에 있어서 직역에서 의역까지 해야지 된다. 그리고 단어의 기능. 그건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건데, 영어는 사실상 그 내가 현장 학생들한테 매번 하는 소리인데, 늘 영어에서 중요한 건 배열에서 중요한 건 뒤에 거야. 그러니까 1, 2, and 3. 이래 버리면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는, 자, 좋아하다고 싫어하다, 싫어하다. 이랬으면 지금 싫어하다가 뒤에 나왔잖아. 그리고 나서 뒤에서 심리학자 웬디 멘데스 아저씨는 이렇게 해서 실험이 시작이 됐잖아. 그럼 결국 그 사람이 말하자는 건 예상한 게 틀려서 정말 그 경우가 짜증난다라는 얘기를 결국 하게 될 거라는 걸 사실상 여기서 예상을 할수 있는 거야. 이제부터 그걸 알고 읽어볼게. 봐. 심리학자 웬디 멘데스는 에스크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거 하라고 요청하다야. 그래서 에스크 A to B 이거거든. 그래서 백인하고 에이시안 컬리지 스튜던트들한테 뭘 요청했냐면 실험의 대상인 라틴 학생들하고 한번 교감을 한번 해봐라 그랬대. 근데 라틴 학생들을 꾸며주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연구원들에 의해서 하나의 배우 역할을 하도록 돈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 백인하고 에이시안 컬리지 스튜던트들은 저 라틴 애가 어떤 거를 할 거라는 걸 모르는 거고 얘네들은 사실 이제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라틴 학생들을 둘로 쪼갰어. 첫 번째는 썸 이런 학생으로 쪼갰지. 그리고 others 이런 학생으로도 쪼갠 거야. 그러니까 라틴 학생이 이런 학생, 이런 학생 반으로 쪼갠 거지. 첫 번째 라틴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사회 경제적으로 상류층이라고 묘사했대. 아버지가 변호사, 엄마가 교수님, 그리고 여름에는 유럽에서 자원봉사 활동한다고 말이야. 이게 라틴 학생 중에 일부분은 이랬고, 그 다음에 반대로 다른 라틴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자기는 사회에서 하류층이다. 실직한 부모님이 계시고, 파트타임 썸머 잡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 질문에 대한 이제 예문의 결과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읽을 때 그냥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완전히 그냥 뭐 얼굴에서 그 순수한 얼굴로 무슨 내용이 나올까? 난100% 모르겠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문의 결과라는 건 분명히 여기서 나와 있는 자신의 예상과 맞지 않아서 화가 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읽어보면 실험에 참여한 애들 중에 라틴 학생들하고 교감을 했는데 걔네들이 부유층에서 왔다고 한그 라틴 학생들하고 교감한 애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 아까 영어에서 뭐라고 했지? 영어에서 중요한 건 앞에 거, 무조건 맨 뒤에 거야. 교감을 했다가 아니라 그 연구 결과에서의 대상은 바로 뭐냐면 시작 자신들의 미국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반하는 결과라고 생각했었대.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라틴 사람이라는 지금 밑에 멕시코, 페루 있는 사람들을 좀잘못 산다고 생각한다는 거거든. 근데 걔네들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데? 그럴 때 걔네들은 피지올로지컬리라는 건 생리학적으로야. 생리학적으로라는 얘기는 긴장하면 땀이 나고, 뭐 화장실 오래 못 가면 화장실 가고 싶고 이게 생리학적이야. 그래서 내 생각이랑 맞지 않으면 자신의 그거랑 맞지 않으면 생리학적으로 몸이 반응한다라는 걸 느꼈대. 그게 지금 예문의 결과야. 마치 그것을 위협인 것처럼. 그래서 자신들의 혈관이 수축하고, 그리고 그들의 심장 박동률이 바뀌어진다는 거지. 이거는 고정관념이랑 맞지 않았을 땐 몸이 좀 반응한다는 얘기야. 혈관도 수축하고 말이야. 여기서 예상한 대로 이렇게 나오잖아. 이러한 인터랙션에서 그 실험 참여자들은 뭘 봤었냐면 그 학생들이 자기랑 자 시작 violated stereotype 자신의 고정관념에 위배된다는 애들에서 혹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regard A as B가 A를 B로 간주하다잖아 이거하고 똑같아 고정관념이랑 맞지 않는 학생들은 아, 난좀쟤 싫어요 이렇게 느낀다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그런 고정관념
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상 그들에게 규범적인 게 되고, 규범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는 생각이 된다는 거야. 이거를 아마 선생님이 그 지금 4월달 전국연합 끝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 이 디스크립티브라는 걸 묘사하는 이라는 해석으로만 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 요 규범적인으로 해석이 돼. 알았어? 그래서 자기랑 자기가 생각한 고정관념이랑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그들의 행동 규범이 된다는 거야. 프리스크립티브. 이게 프리스크립티브 처방하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the phenomenon, it turned out, maybe have neuroscientific explanation. 그러한 현상을 신경과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얘기는 저 위에 얘기했었던 생리학적으로 몸에 반응이 온다는 걸 저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야. 걔네들은 화가 날 수 있어요. 뭐로부터? 브레인 리워드 시스템으로부터 말이야. 머릿속에 있는 거랑 완전 틀린데 화가 난다. 몸에 신경 바뀐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선택지 1, 2, 3, 4, 5번에서 선택지는 PPT로 준비 안 했는데, 자, 1번 먼저 볼까? Our brain. 아, 이거 선지도 돼 있어? 야, 우리 조개 죽인다. 자, 그럼 이거 보자. 자, 선지 보자. 선지에서 지금 밑줄 친 것의 의미는 화가 났다잖아. 화가 났다. 그런데 선택지 1번에서 our brain prefer 좋아한다. 실제적인 리얼리티. predictive reality. 이걸 좋아한다가 아니잖아.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화가 난다라는 측면을 좀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 뭐 정답이 4번인 건 뻔히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같은 경우에선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걸 부정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인정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부분적으로. 이것도 이제 2번이 답이 아니다 고를 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아 컨디션 2 가로묶고. 이게 뭐뭐하도록 세뇌되어 있다라는 뜻이야. 컨디션이 조건이란 뜻인데, 컨디션이 지금처럼 동사로 쓰여서 수동태가 될 때는 세뇌. 인간들은 세뇌당해 있어요. 자기하고 닮은 사람은 피하도록. 이건 이제 문장 전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말하자는 건 선택지 1번하고 2번에선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지만 이건 전체가 틀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선지를 고를 때 이게 전체가 틀렸나 부분이 틀렸나라는 좀 구별하는 연습하는 게 좀 좋아.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각자 배우는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때도 이거는 deny가 아니라 인정하다. 오케이? 뭐 이러면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런 식의 교감이 있어야 돼. 선생님들하고 질의응답할 때. 어쨌든 이건 화가 났다니까 이제 100% 4번이 되는 거고. 그들이 만족하지 않을 때 그의 뇌는 그 자신이 기분이 better가 아니라 worse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21번 문제 해설에서 부분이 틀린 것. 여기. 전체가 틀린 것. 정답은 4번. 알았지? 자, 이제 29번 해보겠습니다.